안녕하세요, 에로박입니다. 마야 3D 모델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농막에 들어갈 소품 중에 먼저 침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이즈하고 약간 작네.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실제는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앞에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가 있는데 저쪽이 지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요렇게 되거든요. 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요 끝머리가 지금 벽에 딱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드하우스에 소품들을 하나씩 모아 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드하우스의 어떤 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도 실제로 여기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전에는 보면 여기에 거의 끝에 와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공간이 생겼죠. 생기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에 만들었던 우드하우스에 베드 침대와 소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걸로 지금 완성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품들 중에서 이쪽 편에 이제 싱크대하고 테이블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